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분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미국, 2번 스위스, 3번 스웨덴, 4번 스페인. 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신다면 제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기라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와 호주 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거. 네,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 뉴스에선 지금 이슈가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황모 정치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여론에서는 각종의 평가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고 굉장히 잘못된 인식. 호주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백호주의니 인종차별로 쩔어 있는 나라니 등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최근에 본 뉴스 중에 BTS 관련해서 그 BTS의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다루면서 BTS를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소개하는 호주 분들이 또는 BTS의 팬분들이 항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과 보도를 했던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마 구글에 바로 쳐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은 과연, 한국 사회는 과연 인종차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인가? 저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인종차별에 대한 단어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살아보면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작년 세계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 세계에 직접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인인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러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느 사회에든 편견이나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견이라는 큰 범주 안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사회에 편견이 없고 인종차별이 절대 없다, 그런 국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국가든지 수많은 편견들 중에서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의 하나의 요소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이분들의 국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십시오. 네,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답은 이 복이 없습니다.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도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뭐 만나거나 친구를 하거나 교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여행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이러한 편견들과 저도 모르는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의 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첫날 깨달았어요. 네. 정답은 이분들은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입니다. 바로 남아공.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봤을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백인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뭔가 느껴지는 여유로움, 유럽 사람 아니면 저는 미국 사람 아니면 영미권 국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요. 2세 뭐 3세 정도는 되겠지만 그 조상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쭉 자라왔던 남아공 토종입니다. 네, 여러분들 약간의 편견이 깨지셨나요?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Hiya. Say hello. 네, 이 친구, 영상에 나오는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필리핀, 2번 싱가포르, 3번 한국, 4번 일본. 정답은 뉴질랜드입니다. 네. 저도 역시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까미노에서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얼굴이 타케거니 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안녕하세요로 인사를 했어요. What did you s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순간적으로 아, 이 역시나 내가 또 뭐 내 나름에는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국 사람들이 또 까미노 길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갔지만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예시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1차원적으로 또 흔히 할 수 있는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어떤 피부색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국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큰 편견이고 인종차별의 시작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인지가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일반적일 거예요. 예, 굉장히 쉬운 예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흑인들 다 아프리카에서 왔나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흑인들은 원래 오리진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흑인이어도 프랑스 사람일 수 있고 흑인이어도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다못해 흑인이어도 한국에 귀화를 하고 이민을 왔으면 한국 사람인 겁니다. 그 흑인에 대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아프리카에서 왔니? 라는 등등의 어떤 무례한 발언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여러분도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찬가지죠. 백인이라고 해서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번째 질문에 나왔던 이 피부는 에이시안이 맞아요. 하지만 국적은 뉴질랜드 사람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1차원적인 인종차별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지만 판단하고 입 밖으로 꺼내서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실례다. 실례고 인종차별이다. 이분들의 오리진을 따려가지고 뭐 왈가왈부부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 제도를 통해서 이민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륙의 출신을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잘 알고 계시는 샘 해밍턴 있죠, 샘 해밍턴.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네, 그분은 저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 한국 국적은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호주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리진을 따지면요, 샘 해밍턴은 호주 사람도 아닙니다. 뉴질랜드 태생이에요. 샘 해밍턴은 뉴질랜드 태생이니까 뉴질랜드 사람인가요? 그러면은 샘 해밍턴의 선대조상, 부모님이나 그 위에 사람들은 다른 국가일 수도 있고 또 뭐 영국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예전 고려시대 때 몽고의 피가 섞였으면 우리는 몽골족인가요? 그런 쓸데없는 무의미한 생각으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인종차별적인 생각이고요. 오리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타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스웨덴계, 영국계, 스위스계, 독일계 오지입니다. 네. 블랙 코미디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굉장히 나쁜 장난이자 실수이자 버릇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시안인데 한국 사람인데 까무잡잡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 뭐 태국 사람 같다. 너 동남아 사람 같다. 일단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분 안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기분 나쁘다면 왜 기분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까만잡잡하면 동남아시아 사람이다.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속에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보다 못 살고 그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대부분 레이벌 잡이나 아니면은 오피스 잡이 아닌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했을 때 블루 칼러 잡을 하는 뭐 야외에서 노가다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인식들이 동남아시아 사람 같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기분 나빠야 될건 뭔지 아세요?
저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가봤어요. 저희가 아니라 그 나라,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인종차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하고 있죠.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분들의 더 특징 중에 문화적 폐쇄성. 저희는 흔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외국이라는 단어로 쉽게 구분을 합니다. 네, 외국. 물론 한국이 단일 민족이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폐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도 국경이 없잖아요. 저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국경이 없고 북한 때문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교육을 뭐 활발하게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뭐 유로존이라던가 북미의 상황이라던가 남미 국가들의 어떤 아주 심지어는 오세아니아, 호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여러 가지 협정 등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거주의 자유라던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죠. 네.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붙어 있는 일본, 언어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나요? 또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거주나 직업 선택 또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활발한가요? 유로존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제 협약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외국,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는 이런 폐쇄성이 언어에도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있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지칭을 할 때 그분들의 국가를 지칭하는 게 낫죠. 예를 들면 외국 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뭐 말레이시안 친구가 있다 아니면 브라질리안 친구가 있다 그분들한테 저는 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말 경험한 건데 태국에 있건 베트남에 있건 유럽 스페인에 있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여기에 다른 나라에 있으면 제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로컬 예를 들면 스페인이다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친구들을 가리켜서 외국 친구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틀렸죠. 이거는 어떻게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외국 사람이지. 그리고 호주에서 십수년 산 이민을 하신 어떤 분과 얘기를 해도 호주 사람들을 가르쳐서 외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본인 한국인 본인의 기준에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외국인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어찌 보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호주에서 살고 있다. 그럼 제가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나 제가 여행했던 여러 나라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 외국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저는 그런 foreigner 우리가 생각하는 alien, foreigner 이런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현지 사람들한테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도 어떤 폼을 작성하거나 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foreigner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employee를 고용할 때 foreign employee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 구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많은 차별들이 생기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참정권도 없고 세금에 대한 어떤 차별 좀 차등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임금에 대한 차별도 갈 것이고 법적인 인권적인 보호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런데 역시나 뭐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취직이 안 되고 임금을 더 적게 받고 더 차별당하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물론 뭐 깊숙이 들어가면은 예, 이면적인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제가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고방식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제도적인 장치, 그 사람들의 교육,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한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은 사실 그런 논의가 전무후무하고 사실 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외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함부로 외국 친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차라리 나라를 지칭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친구입니다. 네. 호주에서 최근에 본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에서 논의된 부분이 뭐냐면 무슬림 국가의 인종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 아시안도 있었고 백인의 원래 호주 사람이 아닌 이민자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편견에서 인종차별이 시작된다고 다들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슬림인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막 하는 말이 시드니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슬림들의 어떤 테러 그런 이슈를 통해서 느낀 자기들의 생각을 그 무슬림 여성한테 가서 대뜸 가서 전혀 모르는데 무슬림 국가 사람들은 다 테러리즘이라면서 테러리스트라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면서 울더라고요. 예, 제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된다면 저도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아시아 여성이 그분은 나고 자란 오지입니다. 100% 오지. 그래서 당연히 영어도 잘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역시나 뭐 시드니였나 대도시였어요. 어떤 그 백인 오지가 와서 길을 물어보는데 Do you speak English?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게 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깊이 깊이 생각해보세요. 예, 그 Do you speak English?라는 간단한 질문에 이 사람의 배경에는 생각에는 아시안이면 영어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저 만약에 서양 사람 영미권 사람이 아시아 국가에 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긴 호주입니다. 영미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물론 그 아시안 사람이 현지 오지가 아니고 여행자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무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흑인이 농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물론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 역시 흑인은 농구를 잘해. 근데 그 흑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잘하지. 난 매일 농구하니까. 네, 이것도 편견이죠. 우리는 흑인이 잘하는 스포츠들이 몇몇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편견이란 거죠. 물론 흑인이 피지컬적으로 좋다는 어떤 인식이 있지만 그분은 농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농구를 나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매일 하고 좋아하니까 잘하는 거다. 네, 이런 사소한 편견들에서 인종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인종차별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차별을 하고 계시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개개인들의 어떤 가치관을 제가 바꿀 순 없고 그 사람들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네, 저도 호주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뭐 백호주의가 쩔어 있는 인종차별이 최강인 나라에 살고 있다. 근데 저는 일단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못했기도 못했고 제 주위에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종차별 당한 사람 없어요. 네, 그런 인종차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는 없다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저도 엄청 화나고 진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스스로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러한 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80%는 항상 좋은 밝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랬다면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이 50%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겠죠. 예. 저는 80%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 20%는 그런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해서 잘못됐나요? 아시안이 호주에 살면 안 되고 영미권 국가에 살면 안 되고 본인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면 안 되나요? 그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맞서서 당당하게 또 항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얘기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 기력